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알약방 오마이 유전자 첫 출연자 임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남편 대신 오늘 저희 엄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인사하세요. 임성민 엄마 여의자입니다. 아이고 다소곳하게. 네 여의자입니다. 엄마 우리 함께 보여줍시다. 네 함께 갑시다. 화이팅! 데뷔 31년차 아나운서 출신 배우 임성민 씨. 50대 나이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건강관리에 여념이 없는데요. 꿈가다가 이렇게 딱 열이 올라가지고 땀이 막 이렇게 슬플라고 그러고 와! 그러니까 마이크를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갱년기를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임성민 씨의 갱년기 극복 생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민 씨 모녀가 특별한 외출에 나섰는데요. 바로 볼링장입니다. 엄마와 함께 볼링장에 온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신년 버킷리스트에 엄마랑 같이 볼링장에 가서 볼링을 한번 쳐봐야 되겠다. 그거를 이제 리스트에 딱 적었고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더 가라앉으니까 무조건 다니고 움직이고 그러라 그래서 엄마랑 좀 활동적인 걸 하면서 이 갱년기를 한번 타파해보자.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아, 여기 오니까 되게 신난다, 뭐. 신난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해봐야 돼. 엄마랑 해가지고선 내기? 뭐 짜장면 내기 이런 거 할까? 나중에? 짜장면 짬뽕 내기? 성민 씨와 엄마의 볼링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해봅시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파이팅. 시작은 딸 성민 씨입니다. 볼링 고수의 느낌이 솔솔 나는데요. 둘, 셋. 우와. 엄마 잘할 거야, 엄마. 그렇다면 엄마 혜자 씨의 실력은 어떨까요? 뭐가 안 된대요. 뭔가가 되지가 않아, 되지가 않아. 근데 엄마 한 번만 해보면 되게 잘할 거야. 공이 뭐가 안 되는 게 안 돼. 볼링 참 쉽지가 않네요. 사실 이런 볼링을 할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런 걸 해봤어야지 막 승부욕이 있는데 승부욕이 없어요. 쳐보는 거는 좋은데요. 너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진짜 짜증나네 진짜. 한번 되지도 않아 이거 하나. 심기일전하는 성민 씨. 갱년기 네? 날려버려. 갱년기. 날려버려. 갱년기 가라. 날려버려. 갱년기 가라. 이번엔 스트라이크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갱년기. 아, 한 개 남았다. 한 개 남았다. 잘했어, 그래도. 그래도 쓰러졌어, 그러니까. 쓰러졌어. 그러니까 딸이 가자 그러는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다들 같이 안 가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너무 감격스럽고요. 좋았어요.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이렇게 웃겨. 자, 마지막! 화이팅! 절대 포기란 없다! 엄마 혜자 씨의 마지막 도전인데요. 이번에도 실패! 성민 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승패 여부를 떠나서 서로 함께하는 데 의미를 둔 성민 씨 모녀. 참 보기 좋네요. 아늑한 분위기의 이곳은 결혼 12년 차 성민 씨의 보금자리인데요. 책과 영화 DVD로 가득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민 씨. 의자를 거실 중앙으로 옮기는데요. 집에 왔으니까 자, 또 한번 해봅시다. 엄마도 이거 잘 봐봐. 이게. 예. 성민 씨는 최근 발레 홈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갱년기 스트레스 해소와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음악적인 사람이거든요. 음악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좀 강렬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기에는 되게 단조롭고 뭐 기본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렇지만은 머리끝, 손끝, 발끝, 몸 전체를 다 사용하고 근육 운동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엄마도 운동, 엄마도 나와가지고 아, 나는 못하는데 엄마 나와가지고 해봐봐. 내가 아직 5번 이거를 못하겠어 아직. 엄마 아마 금방 한 번씩 하면 금방 할 거야. 엄마가 무용을 잘하기 때문에. 아니 나 지금 진짜. 한때 한국 무용을 배웠던 성민 씨의 어머니.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해보는데요. 그러나 몸 따로 발 따로 쉬운 게 아닙니다. 며칠째 참 어떨까? 응? 이거 참 너무 재미없는데? 아이고 한참 남았는데 맷돌 체조해? 맷돌 체조가 뭔가요? 배꼽을 중심으로 맷돌을 돌리듯이 전신을 돌려주는 게 맷돌 체조의 포인트. 근데 귀엽다. 같이 하니까 좋다. 이게 신나긴 신나네 이게. 보는 저도 흥이 납니다. 이거는 흥겹고요. 30분만 해도 땀이 착 나면서 운동이 됩니다. 아니 발레가 얼마나 운동이 됐는데. 발레는 아직 발레는... 모르니까. 발레로 워밍업하고 맷돌 체조로 마무리. 오늘 춤 제대로 췄네요. 성민 씨가 이렇게 쉼 없이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되게 팍팍 굉장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그게 빨리 왔는지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이제 목덜미 뒤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딱 열이 올라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은 땀이 막 이렇게 묻어 있고 그게 갱년기상이네 그게 다 그렇게 모든 것이 조금 허망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긴 있더라고 그게 엄마도 있었어 엄마도. 그런 게 약간 있었지 나도 예전에는 우울해져도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이게 점점 굉장히 좀 깊어지는 우울감에 있고 슬프고 현재는 증상이 많이 호전됐지만 여전히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 성민 씨 갱년기 성격 테스트하는 거 있대 갱년기 성격 테스트를 여러분도 보면서 한번 체크해보세요. 배우자가 이유 없이 믿거나 짜증난다. 배우자. 보면은 마이클이 별로 그랬는데. 이제 한국말 못하는 게 너무 짜증나긴 하더라고요. 짜증이 나. 사소한 일이 갑자기 확 이런 게 막 못하게 되고 와! 이러니까 마이클이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왜 그런 거.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이크로에서 한국말로 얘기는 아니 문을 닫고 오라 그랬잖아 문을 닫고 정문을 닫고서 맨날 이렇게 다니랬는데 안 닫고 오겠는데 열어놓는다 진짜 그러면 닫고 엄마는 안 그래? 그거 나는 전화 온 거 좋고 반가워 반갑고 난 그거 있어 그 엄마는 하나고 나는 네 개야 네 개 와 맞나 봐 갱년기가 정말 문제는 뭐 잘 먹고 좀 좋다는 건 좀 잘 먹고 운동하고 그게 최고, 잠잘 때는 게 최고잖아. 갱년기를 겪어봤기에 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엄마 혜자 씨. 갱년기 증상이 심해져 힘들었던 딸의 곁을 늘 지키며 성민 씨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국을 많이 끓여가지고 어렸을 때는... 슬슬 배가 고플 시간인데요. 찌르기로 그러면 엄마 이렇게 잘라? 그렇지, 그렇지, 잘라지. 좀 길이가 이렇게 좀 식감이 있고 그렇지. 나는 또 너무 잘잘하게 잘라놓으면은 시래기 그 우거지 된장국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건강도 생각하고 또 엄마 좋아하는 것도 할 겸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시래기 밥 먹었잖아 너무 좋다. 또 우리가 그 단백질을 먹어야 돼. 맞아 단백질.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에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성민 씨.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겨울 추위를 단번에 날릴 시래기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우거지탕 먹으러 가면은 우거지 많이 넣어주세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역시 엄마는 시래기를 먼저 드시는 시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좋아. 멸치를 먹어봐. 멸치가 좋은 것 같아. 멸치도 칼슘 때문에. 칼슘 때문에. 단백질 때문에 콩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
한 숟갈 팍 탔으면 좋겠다. 알어? 먹어봐, 네. 먼저. 아. 맛있게 먹는다. 아, 해보세요. 나도? 더 맛있는 것 같다. 갱년기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 같은 것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고 영양분이 충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아프지도 않고 생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엄마는 어른이고 나는 애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 같이 좀 어른으로 한 곱이 한 곱이 같이 이렇게 관리도 하고 서로 챙겨주고 이런 느낌이 들고 잠깐만 있어봐. 운동과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며 갱년기를 이겨내고 있는 성민 씨.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었으니까 또 이게 챙겨 먹을 게 있어. 한 알씩? 응, 한 알씩. 이거는요, 갱년기 유산균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갱년기 접어들어서 우울감도 있고 뭐 잠도 안 오고 여러 가지 좀 갱년기 증상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이게 관리하니까 이게 힘을 받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꾸준히 먹고 있어. 평생 내 편인 엄마가 함께해 성민 씨는 오늘도 갱년기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